신정수 선수 초공격인데요. 신정수 선수 단식 공격 승률은 5승 10패, 에버리지 1.444, 하이런은 10점을 친 바가 있습니다. 네. 초구 네. 깔끔하게 성공하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맞대결에서는 8경기에서 3승을 거두고 있고 마르티네스 선수와는 두 경기를 치렀는데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1라운드 때 10-15 그리고 3라운드 때는 9-11. 자, 계속해서 뒤돌리기 길게 봅니다. 벅션 많이 살려주면서 진행 좋죠. 뒤돌리기 득점 좋습니다. 연속 득점 성공하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팀 리그 단식에서 이제 마르티네스 선수와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계전으로 되돌리기입니다. 원백크 되돌리기. 아, 코너킥 돌았어요. 네. 두께에서 약간 많이 진행이 됐고요. 오히려 회전을 좀 빼줬으면 저 두께를 맞더라도 진행이 될 뻔했고요. 두께와 회전의 조합이 좋지 않았네요. 뱅크샷을 시도했었던 신정주 선수였습니다. 첫 공격에서는 2득점. 이제 마르티네스 선수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키스 피하고 길어요. 길게 네. 들어가네요. 백샷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돌리기 얇은 두께로 갑니다. 신정주 선수의 살짝, 뒤돌리기 살짝 끌어주면서 갔는데 좀 짧게 진행이 됐죠. 짧게 빠져나갑니다. 네. 득점 실패하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살짝 기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프를 살짝 들어주면서 회전을 좀 극대화시켜 보려고 했습니다만 약간 모자랐네요. 3뱅크 아래쪽 좁은 각도 쪽으로 봅니다. 뱅크샷 성공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의 뱅크샷. 자, 지금과 같은 공배열은 이제 파벤다 하프 시스템으로 크게 5 쿠션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이제 내공과 첫 번째 쿠션이 좀 가깝고 오히려 저렇게 직접 보는 게 훨씬 더 간결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자, 빗겨치기. 이번에도 좋은 공이죠. 부드럽게 연결하면서 빗겨치기.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역시 뭐 투어 경기에서 이 챔피언 경력도 있기 때문에 단식 경기에서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인데 9승 5패였습니다. 네. 1.512, 하이런 8점. 이번 시즌 2차 투어에서 챔피언이 됐었던 다비드 마르티네스. 비껴치기 형태로 오른쪽 상단 코너를 향해서 2-3 진행합니다. 좋아요. 연속 4득점째. 전혀 무리 없는 그런 공격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정주 선수와의 맞대결 두 번 모두 승리한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자신감이 보이죠? 네. 자, 하얀 공 옆 돌리기 이용해서 대회전입니다.
되돌리기 이렇게 보기. 오, 강한 키스? 타격을 이용해서 오 키스도 뺐고 아예 길게 봤습니다. 예, 네. 좋은데요. 멋지게 성공하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아 지금 뭐 굉장히 위험하게 키스가 빠지면서 진행이 됐는데 두 번이에요. 3번, 또 두 번. 네. 그동안 팀리그 보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면 음악도 나오고 뭐 팀원들의 응원도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번 잔여경기, 6차전 잔여경기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원뱅크 걸어치기로 좋아요. 네. 성공! 오,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의 2이닝, 이번 이닝은 무척 폭발적인 득점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뱅크샷이 두 개가 나왔죠. 계속해서 옆돌리기. 길게 봐서 퍼쿠션으로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옆돌리기. 이번에는 좀 빗나갔습니다. 두께를 좀 많이 썼어요. 7득점을 기록한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서는 남은 두 경기, 이 경기 포함해서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기다려야 되는 크라운에테 라운입니다. 아예 길게 보는 뒤돌리기 정확하죠? 달려갑니다. 성공! 신한 알파스 역시 1위인 블론 디저트와는 승점 3점 차. 짧게 보는 공. 얇게 맞추면서 갑니다. 들어갔어요. 네. 이번 6차 대회에서의 팀리그는 그동안 팀리그와는 좀 다르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식 경기 같은 경우는 이 투어 경기의 분위기하고 아주 비슷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단지 보면 주장이 뒤쪽에서 같이 야, 이게 더블 쿠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얇게 맞췄어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네. 이전에 팀리그는 같은 팀원들이 바로 선수 뒤쪽에 자리하면서 응원도 좀 감이가 되고 그랬었는데, 자 이번 이제 그 잔여 경기부터는 팀원들은 이제 관중석에 올라가 있고, 자 리더만 바로 선수 뒤쪽에서 같이 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한 알파스는 원래 조용했어요. 네. 팀이 그때 반면에 크라운에테 라오는 백민주 선수의 목소리가 참 그렇죠. 컸었는데요. 맞고 지나갑니다. 백민주 선수가 좀 할 일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네.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제일 커요. 네. 마르티네스 선수의 추가 득점. 8점을 기록하고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의 공격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김재근 선수의 크라운에테 라운. 길게 쳤는데요. 약간 넘칩니다. 이번 공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워낙 요즘 들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나오는 추세고 하다 보니까 대회장 방역도 여느 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강화를 시켰고 응원하는 같은 팀의 동료 선수들도 함성은 못 지르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선수 파이팅 뭐 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지금 박수 소리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뒤돌리기 길게 오. 뽑아서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저 공을 만들어내네요. 예. 자, 지금 붙어있는 이 목적구를 저렇게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선수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저런 공 있을 때는 거의 마음을 비우고 치거든요. 투구 시전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치는데 네. 저걸 정확하게 노리고 치진 못할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 부분에 갖다 놓는 건데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뒤돌리기 퍼쿠션 잘 쳤습니다. 네. 연속 2득점 기록하면서 6점의 신정주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이닝마다 2득점씩 기록하면서 6점의 신정주 선수입니다. 노란 공 옆돌리기인데요. 빨간 공이 코너보다 살짝 올라와 있죠. 분명히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옆돌리기로 갑니다. 네, 직접 봤는데요. 옆돌리기 성공. 네. 한 점 차. 점수는 8대 7. 세트 수가 1대 1.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3세트 남자 단식.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신정주 선수 타임아웃. 그림상으로 봐서는 빨간 공을 옆돌리기 형태로 장장 간으로 가는 더블 쿠션을 봐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아마 득점이 안 됐을 때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노란 공 되돌리기로 가네요. 백샷 다 맞춰내긴 했습니다만 짧게 진행이 됩니다. 네.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이닝에서 3득점을 보태면서 8대 7 한 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비껴치기 크게 돌립니다. 네, 좋아요. 코너 쪽 정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회전력을 좀 많이 써서 얇은 두께로 바로 키스만 나지 않는 정도의 두께를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득점이 되는 좋았던 공이었습니다. 네, 좁은 각도 쪽으로의 옆돌리기인데요. 좌회전을 거의 쓰지 않고 네. 좋아요. 네. 흰 공 밀어내면서 옆돌리기 성공. 네. 10점에 올라서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회전을 억제하면서 옆돌리기 성공한 마르티네스 선수고요. 대회전 코너 돌고 짧게 네 좋아요 들어갑니다. 자, 이런 대회전을 칠 때 우리 그 자 점수가 조금 딸리는 뭐 동호인이나 이런 선수들은 사실 키스를 많이 내거든요. 하지만 지금같이 마르티네스 선수 이런 두께, 대회전에서의 키스는 대부분 두께에서의 키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같이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유형별로 조금 키스가 나는 유형들을 메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옆돌리기. 옆돌리기. 좋아요. 네. 들어갔습니다. 자, 내공과 예. 일목적구의 기울기에 따른 두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익혀놓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빨간 공이 횡단을 하면서 키스가 살짝 났습니다만 내공도 훨씬 더 빨랐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 5단 노트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것들 좀 까다로운 것들은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적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공부해야 돼요. 자, 원뱅크로 갑니다. 원뱅크 샷. 아, 걸어치기인데 밀렸어요. 네. 걸어치기는 들어가지 않네요. 4득점을 보태면서 1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구를 배우면서 사실 외워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보통 보면 저런 뱅크샷에서의 점수, 포인트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별로 외워야 될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공부터 치는 경우에는 거의 외워야 될 부분들이 거의 없고 대회전에서의 키스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외워야 될 때가 있죠. 아, 비껴치기 형태로 너무 두껍게 네, 맞았네요. 키스가 나오면서 공이 퍼집니다. 뱅크샷 시도했었던 신정주 선수였었는데요. 투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의 타임아웃. 네, 뱅크샷으로 노립니다. 빨간 공을 직접 끌어서 뒤돌리기를 할 수도 있고요. 뱅크샷도 네, 뭐 위쪽 반대쪽 네, 두 군데 쪽으로 칠 수가 있네요. 공 세 개가 참 예쁘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네. 자, 빨간 공이 하얀 공보다는 가운데로 살짝 더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목적구가 빨간 공을 맞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부드럽게 뱅크샷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14점 세트 포인트. 예리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성공하는 마르티네스 선수의 뱅크샷 14점.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번 세트 승리하게 되면 세트 수가 2대1로 크라운에테 라온이 앞서가게 됩니다. 옆돌리기. 옆돌리기 정확하면서 한가요? 치네요. 네. 회전을 확실하게 넘어갔어요. 약간 네, 마이너스가 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옆돌리기로 마무리 시도했었던 마르티네스. 점수는 14대7. 신정주 선수의 공격입니다. 하얀 공 옆돌리기 길게 봅니다. 5 쿠션. 네, 진행 좋아요. 부드럽게 다가가면서 옆돌리기 성공. 신정주 선수의 초반 스타트는 괜찮았습니다만 워낙 또 마르티네스 선수의 폭발적인 득점력으로 점수는 14대8. 신정주 선수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3세트입니다. 옆돌리기. 자, 이번에는 좋아요. 네. 자, 원투 좀 깊지 않았나 싶었습니다만 회전을 많이 실어주지 않고 옆돌리기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노란 공 뒤돌리기. 강한 타격으로 일단은 5 쿠션까지 봤어요. 오, 키스를 키스 나왔습니다. 피하지 따라갑니다. 못했는데 약간 진로가 좀 벗어났어요. 그러네요. 네. 키스가 나오는 신정주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상당히 불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여주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공격이 점수 계속 이어가지 못한다면 바로 이제 마르티네스 선수의 마무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자,
두꺼운 두께로 옆돌리기 짧게 봤는데요. 깊으면 회전력 살아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갑니다. 들어가네요. 성공. 네. 마무리 성공하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조금 힘이 좀 빠지면서 옆돌리기 짧게 잘 성공을 시켜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 남자 단식 경기에서 크라운에테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가 승리하면서 2대1로 앞서갑니다. 옆돌리기 짧게 정확하게 성공하면서 깔끔한 마무리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네, 6이닝에 마무리를 했던 3세트 마르티네스 선수고요. 네, 신정 선수와의 세 번의 맞대결 모두 승리하게 되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2세트와 3세트 크라운에테 라온이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양팀의 6라운드 마지막 맞대결입니다. 저희는 잠시 쉬어갑니다.